그러면 하루 매출만 공개할 수 있나요? 최고의 매출 하루 5천만 원. 하루에 5천만 원 판 적 있어요? 네. 그럼 300찍을 만 하루에 5천? 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이제 파충류샵 운영에 관련된 이제 구독자 질문을 상당히 많이 모아왔습니다. 우리 레탈 정글 오성민 대표님 모시고 이제 이런 질문들 답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 간단하게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탈 정글 대표 오성민입니다. 아, 갑자기 각이 좀 잡히셨네요. 아, 예, 카메라 울렁증이 있었고. 제가 오늘 사실 오성민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일반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샵 중에 이제 경남권에서 상당히 메이저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체인점도 많이 들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시고 이렇게 같이 이제 구독자 질문이랑 이렇게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사장님, 파충류샵 시작하신 지 지금 몇 년 정도 되셨죠? 8년 차 됐습니다. 와, 8년 차. 좀 있으면 이제 9년 되죠. 아, 지금 사업자 2013년? 3년. 와, 2013년. 네, 네, 저 5월 몇 월이요? 죄송합니다. 아, 후배신가요? 아, 선배님. 네. 네. 10월입니다. 10월. 똑바로 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고 이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샵도 진짜 요즘에 되게 파충샵이 엄청나게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 영상을 좀 준비해봐야겠다.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꼭 구독...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진짜 네. 이제 좀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 좀 재미있게 좀 풀어갈 거니까. 좀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구독자 김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30평 기준에는 제가 봤을 때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0평 기준 1억? 예. 제대로 샵을 갖추려면 대충 1억 중에 얼마는 어디에, 얼마는 어디에? 불과 몇 년 전에는 생물의 비중이 컸어요. 네. 지금은 이제 반대로 용품의 비중이 커야 됩니다. 용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하는 로드샵 기준으로? 그렇죠. 예, 저희가 입문자 위주의 샵이. 용품을 그 정도는 이렇게 넣어야지 된다. 근데 초반에는 네. 어떤 용품이 잘 나가고 어떤 용품이 안 나가고 악성 제거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처럼 뭐 물량대에 컨테이너 이렇게 넣으면 엄청 위험한 무도 모르가는 길이고요. 그거는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모든 샵에 다 모니터링을 하셔서 네. 모니터링을 아.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샵 오픈할 때 네네 해야지 하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최소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를 보고서 품절이 자주 걸리는 용품들을 받는 거예요. 이게 팔리는 거 딱 확인하고 그걸 이제 주문한다 그 말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잘 나가는 용품. 이거 거의 컨설턴팅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야, 이거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예. 그러면 일단은 30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예, 그렇죠. 그러면 사연처럼 이렇게 한 50평 밑에까지 합치면 지금 100평이 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하시려고 크게 한다고 하면. 한 얼마 정도 대충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하려고 한다. 네. 그래도 한 5억 정도 있으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5억? 근데 5억 있어도 모든 용품을 원하는 만큼 넣지는 못해요. 아직 그렇게 큰 돈을 넣어도 그렇게 안 된다. 그렇죠. 끝이 없습니다. 로드샵 기준이니까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매니아분들은 제가 따로 이제 한 번 더 영상을 준비할 거예요. 브리더샵이라든지 이제 그런 건 따로 준비를 할 테니까 그 편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볼게요. 먹이값이랑 전기세가 대략 얼마 드는지 50평 기준, 100평 기준이네요. 100평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면 네. 일반 샵 사장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 저는 저희 체인점들이 거의 다 30평 기준으로 거의 다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귀뚜라미도 한 3,40 한 달에 한 달에 예. 귀뚜라미만 3,40. 이거를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체도 뭐 키우는 개체들도 축양하는 개체도 가족, 먹어야 되니까 가족들도 먹여야 되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분양하는 애들도 아. 예. 가져가는 가족 같은 아이들은 다이어트를 아 다이어트를 예. 아니 근데 원래 가족들도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적당하게 이제 몸매를 유지를 하는 거죠. 파충류들의 사람들이 잘 먹어서 그 모습이 좋아서 엄청나게 먹입니다. 저는 그걸 또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주제에 좀 벗어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포장금만 하시고. 네, 그렇고, 먹이값은 그렇고, 한, 네. 뭐, 미론값은 한, 소매가 기준으로 한 네. 10만 원 정도? 아, 1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전기세 같은 경우? 예, 전기세가 진짜 중요한 케이스인데, 네. 저희 샵은 일단 100만 원 넘어. 아, 50평 기준. 예. 근데 저희 샵이 지금 제 작업실이랑 같이 붙은 기준으로 30평이에요, 저희 샵도. 근데 저희 샵 같은 경우 20만 원? 25만 원?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 건물에 외벽에서 우풍이 들어오냐. 아, 그런 것도 단열도 보셔야 되고. 여기는 1층이라서 전기세가 좀 나오는 거예요. 우풍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우풍이? 네. 100만 원 기준이 저희가 15kg로 승합을 한 상태에서 100만 원인 거예요. 계약 요금, 기본 요금도 좀 비싸죠? 그렇죠. 한 10만 원 동안 하죠. 아, 기본 요금이 10만 원. 네. 거기서 10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네. 저희 체인점들은 보통 한 25에서 35만 원 정도. 아, 비슷하죠. 다른 체인점은 또 저랑 또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럼 평균 값으로 봤을 때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파충류샵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도마뱀은 어떤 건지. 예, 저희는 입문자 위주의 샵입니다. 아. 저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레오파드 개코. 아, 레오파드 개코. 네. 아, 또 매니아들이랑 또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크레스티드 개코. 아, 크레스티드 개코. 아, 그거는 네. 뭐 요즘에 워낙 인기가 많다. 그렇죠. 네. 뭐 동화면은 이 정도입니다. 뭐? 그 다음에 비어디 이렇게 넘어가는. 아, 비어디. 뭐 레게 크랩 비어디 아마 예상하셨던 답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귀엽게 생기고 제일 키우기 편한 정도. 그리고 또 가격도 저렴합니다. 아, 가격이 맞다. 근데 로드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양가라는 건 상당히 좀 일반인들은 솔직히 가격을 너무 중요시하긴 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예, 그 생물은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저기 뒤 보이는 용품처럼 정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저도 이제 아기가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막 아기들 장난감 사러 가면 가격 보듯이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일반인들 부모들은. 맞습니다. 예, 뭐 일단은 그 정도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화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생명이다 보니 이제 공급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급이 좀 어렵다. 그렇죠. 예, 이제 개체를 선택을 하실 때 소신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뭐 개인 취향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뭐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도 보긴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생기는 거죠. 분위기를 따르면 안 돼요. 무조건 소신이 있어야 돼요. 소신이라는 게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내가 이쁜 것만 골라오는 건지 아니면 이 랩타일 정글은 이런 생물을 넣어야 된다. 그렇죠. 랩타일 정글은 네. 로드샵 입문샵이기 때문에 아. 너무 상위 퀄리티의 애들이나 너무 고가종의 애들을 데려와도 그 애들은 가족이 돼요. 아. 그래서 입문자 위주의 동물들만 갖춰놓는 거예요. 아, 입문자 위주로.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 저는 진짜 제가 데리고 싶은 것만 데려오거든요. 제 눈에 이뻐야지 저는 제 샵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샵마다 색깔이 나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 그렇죠. 뭐가 잘못되고 뭐가 틀리다가 네. 이런 건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개체 수가 있어야지 샵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마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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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인점을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몇 마리의 동물이 들어가고 이런 걸 아는데 네. 그냥 뭐 도마뱀, 레게 같은 경우는 최하 50마리는 있어야 되고. 아, 50마리? 네. 아, 우리 샵에 레게 한 10마리 있나? 근데 이게 10마리 있으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손님이 10마리만 고르면 돼요. 시간이 짧아. 네. 50마리 있으면 50마리를 다 봅니다. 이 선택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대화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렇죠. 맞죠. 몇 마리 필요하냐고. 자기 만족인데, 뭐, 모든 거 다 포함하면, 네. 그래도 한 200마리 정도는 있지 않아야 될까. 아, 샵 기준으로 봤을 때,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200마리 정도? 최소. 최소. 네. 그럼 일단은 뭐 200마리라고 하니까 그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브리더 샵 가면 또 다르고, 이쪽 샵 가면 또 다르니까. 근데 200마리가 넘으면 또 그만큼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죠? 처음 이제 막 오픈했을 때는 그래요. 아. 저희 보면 한 500마리 넘거든요. 아, 지금 사장님이 500마리를 들고. 훨씬 넘죠. 우와. 네. 살아있네요 진짜. 직원이 이제 네. 저는 이제 계속 사기만 하고. 아, 주임님께서 네. 주임님 고생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살이 안 찝니다 직원이. 저만 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더 질문하면 좀 이제 안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분 질문은 이제 여러 종이 있으면 좋은지 아니면 네. 전문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그렇죠 것 그렇죠 자기가 이 종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설프게 다른 샵들이 다 멀티샵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져온다. 그러면 이 종이 네. 손님들한테 분양 가기 전에 폐사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로스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했다가 차츰 지식이나 경험이 쌓였을 때 늘려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경험이나 지식이 쌓였는데 종을 더 줄였어요. 저도 줄였다 넓혔다 줄였다 넓혔답니다. 저는 전문적인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좋다고 네. 봅니다. 자, 이건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네, 예. 샵을 운영하면서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 샵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려야 할 조언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이 네. 샵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파충류를 네. 한두 달 키워보고 와 이게 자기 적성에 맞다. 네.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상담을 하러 오세요. 네. 그럼 저는 물어보고 얼마나 키워보셨어요? 저 몇 달 키워봤는데 뭐 번식도 해보고 막 베이비 때부터 성체까지 키워보고 그리고 번식도 해보셨다면 질병치료도 해보셨냐고. 아, 질병치료 또 네. 그쪽도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분은 그냥 FM 환경에서 FM대로 키워서 잘 큰 모습만 자기가 본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샵들이 많이 생기고 유튜브를 많이 찍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샵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고 네. 돈으로만 보시면 나중에 지쳐요. 샵을 뭐 네. 수입으로 와서 보면 손님한테 분양 가기 전에 이제 죽는 아이들, 폐사하는 아이들 그렇죠.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밖에 지나가는 거예요. 돈으로 보면. 아. 생명으로 보면 죄책감도 받지만은 많이 느끼죠. 저 역시도 처음에 아,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길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한 네. 8개월 정도 되면 건태기가 와요. 생물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생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확실하게 하고 준비하고 시작을 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도 부족한 게 파충류샵이에요. 저도 이제 한 말씀 더 덧대자면 사육장을 제작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저도 상상을 초월한 수많은 종들을 갖다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난생 처음 듣는 이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화명을 저한테 가르쳐주고 사용자를 만들어달래요. 얘 뭐지? 얘 뭐지? 이러면서 검색해보고 이제 아 얘가 어느 나라 사는구나, 온도가 얼마구나, 뭐 먹는구나 하면 사용자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구나 이러면 제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막 수백 종을 진짜 구글링을 통해서 이름을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일반들을 보시는 것보다 취급해야 될 종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 그거는 진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거의 끝 질문일 것 같은데 현실적 경영 관련된 질문을 제가 좀 준비했어요. 이거 예. 운영하면서 진짜 최악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다. 월 매출이 이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다. 100평 규모로 했을 때. 100평 규모로 300만 원. 300? 300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전에 전기세 100만 원 나가고 그렇죠. 지금 저기 주임님 월급 나가고 그렇죠. 그때 직원이 두 분이었는데 이제 이... 어이구 월급 공개됐네. 200만 원대에 두 분. 기본 400. 뭐 기타 이게 먹이값이나 뭐 이런 거 계산 따지고 보면 한 5,600은 기본으로 나가는 거. 월세 네. 우리 100단위이기 때문에 한 85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우정 고정으로 나가요. 와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네. 그렇게 최악의 매출이 나왔을 때 무슨 예.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비수기라서 장사가 비수기라서 안 되는 거. 그냥 단순히 비수기라서. 예. 그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한 이유가 이제 앞에 질문으로 약간 초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서 이건 이제 경영에 관련된 확실한 현실 같은 걸 솔직히 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하루 매출만 공개할 수 있나요? 최고의 매출 하루 5천만 원. 하루에 5천만 원 판 적 있어요? 예. 그럼 300 찍을 만한. 하루에 5천? 그때는 가게에서 이 100평이 아니고 그때 60평일때 5천. 예. 뭐 팔았는데? 명절이면 명절. 와 제대로다. 이거는 나는 공사 때문에 그렇게 찍은 적은 있는데. 예. 저 역시도 이제 예. 딴데 이제 뭐 공사를 하거나 하는데 그거 예. 별도로 로드샵에서 판매한 수익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와 근데 이거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조심해라 이런 걸 떠나서 바로 샵 시작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 1년에 한 번 옵니다. 10년에 한 번 올 수 있습니다. 한 번 있었죠 딱 그 정도가.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판 거는 3천만 원. 거의 죽습니다. 밥도 못 먹고 목은 계속 쉬어가고 손님 보고 모읍니다. 그때 코로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줄 서서 보시라고 10명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번을 또 이야기를 해야 돼. 힘들겠다.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근데 행복합니다. 아 돈이 들어오니까. 금고가 찹니다. 딱 차. 아 듣기만 해도 좀 궁금할 것 같아. 예. 최악의 매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장사는 될 때 최단으로 이어지는 거 막 비수기 때 또 우리 같은 경우 되게 심하거든요. 이제 장사는 될 때 이 정도 한 달 평균 매출 이 정도로 몇 달까지 지속된 적이 있었다. 3개월. 3개월 동안 얼마 정도? 3,400에서 500 이하로. 최다를? 예. 그러면 지금 이제 1,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석 달 동안 1,500만 원 적적 친 거네요. 그렇죠. 대출받았습니다. 아,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뭐 사건이 있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네. 주위에 샵들이 신규 샵들이 많이 생겨나면 아~ 손님들이 쏠려요. 분산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그렇게 쭉쭉쭉 떨어졌어요. 네. 아, 뭐 오늘 좀 뭐 이런 것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공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매출은 진짜 우리가 바충은 샵이라는 게 이 정도로 비트코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올라갈 때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죠. 예. 이게 메이저 샵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거지 또 이제 브리더 샵은 또 다른 거니까 그쪽에 그렇죠, 가서 그렇죠. 재밌는 질문들 많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 이상으로 이제 스타일 정글 오성민 대표님 모시고 우리 바충은 샵 관련된 운영 관련된 이런 재밌는 정보들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사장님은 우리 채널 통해서 간단하게 인사말 한번 남겨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피하라지 말고 인사하라니까. 사바나 탈집에서 사바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충은 샵 김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에서 피아를 잘 알려드리는데 너무 오늘 저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가지고 사바나 패드라고 이렇게 출시를 하셨대요. 돈 맞고 그런 건 아니니까 탈취 패드입니다. 아 탈취 패드. 네 냄새가 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내려주세요. 이제 있어요.